근데 막막하고 좀 답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이나 메일로다가 안녕하세요. 무병왕사 노랑겸소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새로운 강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분야의 전문 강사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의 강의를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강사라는 직업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그 강의만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원하는 한도 분야만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몇년몇 이상 꾸준히 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더더군다나 어떤 직업이라던가 어떤 자기계발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더 사회의 흐름이라던가 변화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야의 강의를 하는 강사의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처음 강의했던 거는 매킨토시 컴퓨터 그래픽이었었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이 채널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또 하긴 그렇습니다만,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코어 같은 매킨토시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주로 강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뭐 멀티미디어 이런 쪽에다 쭉 넘어갔었죠. 뭐 3D 영상 편집 이런 쪽도 잠깐 강의를 했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쪽 강의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90년대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어렵게 진짜 디스켓에 복사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정확하게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강의를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다시 강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새로운 아이템을 강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상관없이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내가 아무리 특정 분야의 강의를 잘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저 강사 되게 강의 잘해, 뭐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그 분야의 1등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엔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강의 실력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이고, 본인이 그런 분야에 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도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끔은 하던 거싹다 지워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강사로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연말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이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가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 강의들이 수강생이 모집이 안 돼서 계획했던 게 번번이 개강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네라는 뭐 위기감 같은 게좀 살짝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준비하고 있던 다른 강의가 좀 있어서 그걸 좀더 부지런히 준비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를 꾸준히 강의했었는데 갑자기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강의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이거죠. 그럼 새로운 강의 아이템 어떻게 찾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강의 아이템인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뛰어들어봤자 현재 자리 잡고 강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이런 이제 딜레마에 항상 빠지게 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매킨토시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 쪽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쪽이 좀더 제가 강의 아이템으로 만들기가 좀더 쉬운, 익숙한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쪽에 관련된 강의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십몇 년 전쯤부터 책 쓰기, 글 쓰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져서 그두 개를 이렇게 결합하는 쪽에 강의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자서전 쓰기 같은 강의도 잠깐 했었고, 블로그로 뭐
글쓰기 블로그에다 광고를 써서 책을 내자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는 사실 심지어는 2012년도에 책 쓰는 블로그라고 하는 이름의 책도 한권 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의를 자연스럽게 힘들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가 맞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새로운 강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들을 수강생들이 얼마나 모일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교육기관에서 그 강의를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강의가 꼭 나한테 맡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안 했던 강의를 내가 새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초강사는 다름이 없거든요. 어차피 그쪽에 대한 경험은 나도 없으니까 강의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수 없는 거겠죠. 일반적인 강의에 대한 노하우는 많겠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강의들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저는 최근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들을 좀 보자면 요즘 들어서는 글쓰기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글쓰기 그리고 뭐책 출간, 전자책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몇몇 군데에서 봄부터 이제 강의를 새로 시작하게 될게 전자책 출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수의당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설립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강의들을 좀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몇몇 교육기관에 제안을 넣었고 반응이 좀 나와서 빠르면 2022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그쪽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은 이제 차츰차츰 비중을 좀 줄여 나가겠죠. 그게 새로운 강의를 꾸준히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번 말고도 이 앞서서도 몇 년,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이 글쓰기 쪽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많이 좀 아이디어도 떠올려 보고 강의 제안도 넣어보고 번번이 거절당하고 또 넣어보고 거절당하고 또 넣어보고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전자책 출간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제안을 넣었고 그게 반응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또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있냐면 자서전 쓰기라던가 이런 쪽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경험이 좀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강의를 해봤으니까 강사 양성 과정 쪽도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쪽도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는 새로운 강의 아이템을 찾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제 사례를 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근데 막막하고 좀 답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이나 메일로다가 알려주시면,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조언이 100% 맞는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